이니즌 하이브 공방에 대해서 다뤄보고 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에서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최초 보도부터 하이브는 투자자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탄탄한 여론전을 펼쳤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이브가 승기를 잡은 듯 보였는데 이니즌 어두워 대표가 기자회견으로 이 싸움을 수평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뉴스 캐비닛은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이면에 대체 무엇이 있는지 들춰보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알다시피 이번 보도에서 엔터 업계 관계자 목소리가 대부분 나온 건 대부분 익명이고 그 진위도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업계를 떠나셨지만 YG 엔터테인먼트 출신이자 아이돌 기획사 엑시즈의 최고 운영 책임자였던 김자우 전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또한 한국 엔터계를 오랫동안 취재해온 연예부 스타 기자 오미정 한류타임스 부국장님을 모셨고요. 그리고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김민진 법률사무소 플랜 대표 변호사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래도 간단하게 제가 이 사건 개요를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1분 정도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시작은 4월 22일에 하이브가 자회사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 감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도어 경영진이 내부 자료를 유출해서 하이브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어도어 주식을 어쩔 수 없이 내놓도록 유도했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정황을 포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지난 23일에 어도어를 이끄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 주장과 달리 본인은 어떠한 투자자와도 만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이브가 23일부터 25일까지 연이어 어도어 내부 문건에서 회사 독립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내용을 연속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도 했고요. 이때까지 비난받던 이 민희진 대표가 25일 오후 3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욕설과 비속어가 뒤섞이기도 했는데 그 화제의 기자회견이 열린 겁니다. 하이브는 기자회견 직후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반응을 했지만 다음날에 조목조목 반박을 하게 되는데요. 민희진 대표가 노예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를 비롯해서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게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김자우 이사님 좀 어떠셨어요? 보시기에. 엔터업계 좀 특성상 이렇게까지 회사가 나서서 전면전을 펼치는 거는 굉장히 보기 힘든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우선 보통은 좀 몰래 뭔가 좀 언론 쪽으로 흘리거나 하는데 아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감사를 착수했다는 거를 전면에 내놓고 보도하는 거는 굉장히 보기 드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뭐 공공기관 감사원 이런 데서 이제 감사권을 가진 이런 공공기관이 하위 공공기관을 뭐 대대적으로 감사한다 이런 케이스는 있는데 일반 회사는 보통 감사하는 거를 대대적으로 드러내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 착수 기사도 잘 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전쟁의 시작이 감사 착수 기사였단 말이에요. 그 오미정 기자님 보시기에는 엔터 회사가 이런 식으로 감사 착수했다고 보도하는 거를 좀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본 적은 없는데요. 감사는 사실 엔터 회사는 뭐 비일비재하게 있기는 있어요. 워낙 예. 뭐 이제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업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뭐 공표하거나 이렇게 예. 언론에 알리거나 이런 일은 그것도 시작부터 이렇게 알리는 일은 그닥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아, 게다가 그렇군요. 좀 너무하다고 좀 느껴지는 게 기자회견을 시작하자마자 뭐 무속인에게 얘기를 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통상 어떠한 비위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됐다라고 하는 뭐 공식적인 그런 얘기를 하게 되지 무속인에게 얘기를 들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이례적이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은. 그리고 내부 문건이나 뭐 하이브가 공개한 그런 문건에서도 뭐 하이브의 죄악 뭐 이런 문건을 공개한 것이 사실 좀 흔히 보기는 힘든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좀 그렇게 보이는데 네. 저는 이 보도를 보고 여러분들을 모셔가지고 누가 잘했다 뭐 잘못했다 그런 말을 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서요.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김자우 이사님은 아이돌 관리해 보신 분으로서 이렇게 사측 입장이 어떻게 보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계에서도 일을 했었고 사실 일을 하는 동안에도 좀 더 운영을 하는 측면에 좀 더 저는 관여를 했다 보니까 예. 사실 조금 더 숫자에 방점을 놓고 보면은 하이브가 사실 조금 더 맞는 말을 하고 있지 않나 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예. 그렇지만 지금 요 사건 전체를 봤을 때는 이거를 단순히 숫자에만 좀 국한돼서 보기보다는 조금 더 큰 틀에서도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업계에서 일단 하이브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자체를 봤을 때는 양산형 아이돌이라는 어떤 이제 제품? 양산형 아이돌이요? 네, 어떤 예. 상품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들이고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기자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아이돌 3대 기획사는 통상은 다 아시는 대로 뭐 본사에서 아이돌을 하나씩 이렇게 내보내고 그리고 바로 데뷔를 시키지 않고 예. 중간에 이렇게 텀을 두죠. 뭐 1~2년 상간에 그렇게 아이돌을 계속 내보내고 하면서 경쟁을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죠. 일단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아이돌의 숫자도 뭐 한정되어 있고 예.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아이돌을 내보내고 그 자회사들은 보통 아이돌에서 다른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일을 서포팅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회사들을 두고 있는데 하이브는 이제 특이하게도 이제 레이블을 여러 레이블을 두면서 각 회사들이 아이돌을 다른 여러 음악의 장르가 아닌 아이돌을 만드는 회사들이 자회사로 있어서 경쟁을 하게 만든 구조로 사업을 진행을 한 것이 독특한 구조죠. 근데 이제 각 그 홀딕스 역할을 하는 하이브가 예. 각 회사가 유사한 컨셉을 가진 아이돌을 이제 기획하지 못하고 다양성을 주려고 아마 조율을 하려고 했겠죠. 중앙통제를 하는 게 이렇게 이런 구조의 회사의 핵심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구조가 좀 약간 이제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이번 사건의 이제 시작점이 아닌가. 기존 구조하고 좀 다른 구조여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그렇죠. 했다. 그렇죠. 예. 기존에 국내에 있는 엔터 회사들, 좀 커져 있는 회사들을 봤을 때는 사실 예. 이제 레이블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도 거의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내 최초로 어쨌든 멀티레이블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사업을 좀 전개를 하고 있는 형태고 대형 기획사라면은 뭐 SM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를 말씀하신 거죠? 네. 예. 뭐 SM이든 JYP든 YG도 마찬가지고 어느 예. 회사들을 보아도 사실 단일 레이블로서 예. 이제 하나의 몸집으로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하이브라는 회사 자체가 뭐 소스라든지 여러 회사들을 좀 가진 멀티 레이블이라는 형태로 회사들을 좀 회사의 지금 구조를 가지고 가고 있는 형태고 아무래도 이런 형태로서 비즈니스를 전개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각자의 영역들을 좀 나눠주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엔터는 사실 전례가 없다 보니까 예. 뭐 화장품으로 예를 한번 들어서 보면은 로레알이라고 하는 이제 큰 회사가 예. 이제 로레알이라는 하나의 큰 회사 안에 뭐 알만이라든지 뭐 비오템, 키엘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브랜드들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아, 저는 그런 브랜드들이 그 밑에 있는 회사인지 몰랐어요. 예. 오늘 알았어요. 같이 예. 이제 한 회사 예. 안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 이 브랜드들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은 이제 이들이 각자 판매하고자 하는 시장들이 다르고 그리고 타겟하고 있는 소비자층 자체도 이제 완전하게 좀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걸 사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서로 간의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간에 이제 뭔가 잡아먹는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좀 그 구조의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전문용어로 뭐 카니발라이제이션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좀 다른 브랜드들을 내더라도 이제 한 몸집 안에 있는 큰 울타리 안에 있는 가치 있는 곳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좀 각자의 시장이 겹치지 않도록 뭔가 사업들을 전개를 해 나가야 예. 그 안에서 이제 카니발라이제이션 흔히 말하는 자가잠식이 좀 발생하지 않으면서 예. 비즈니스를 전개를 해 나갈 수 있는데 이번 사태에 사실 그 민희진 대표가 이제 가장 화가 났던 화를 많이 냈던 포인트도 결국에는 이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유사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게? 그렇죠. 예. 예. 그 아일리치라고 하는 그룹이 예. 유사하다. 네, 뉴진스랑 유사하다. 그 지점에 대해서 화를 되게 많이 냈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걸그룹은 이제 트렌디해야 되잖아요. 아이돌 그룹은 트렌디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그룹이 나오게 되면 1년, 2년 차이로 그렇게 나오게 되면 유사하지 않을 키가 쉽지 않아요. 요즘에 또 트렌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예, 굉장히 이 점에 대해서 화를 많이 냈었죠. 저 같은 그냥 아저씨 편이 보기에는 거기서 거기 같은데 뭐가 뭔지도 그냥 다 이뻐 보이고 다 좋은 것 같은데 또 그런 예. 부분이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또 이번에 기억에 남았던 게 방시혁 대표가 뉴진스가 빌보드 차트에 갔을 때 그 민희진 대표한테 행복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거기서 좀 이상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뭐 축하를 해야 되는 건데 원래 말투가 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걸 보면서 약간 또 안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상하게 보면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부분이에요. 예. 그냥 축하드립니다. 뭐 이렇게 했었으면 깔끔했었을 것을. 예. 네. 뭐. 좋으세요. 이거는 조금 예 그런 이상한 반응이기도 하죠. 약간 뭐 질투하나 뭐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 조금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또 질투라고 보기에도 저는 조금 뭐랄까 억지다 싶은 것도 뉴진스가 그때 데뷔 시기였기 때문에 잘 되는 시기였었으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잘 되는 시기가 아니라 막 데뷔했었을 때이기 때문에 사실 바로 질투를 한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좀 더 적절한 반응을 보여줬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시혁 프로듀서의 그 여자 아이돌은 사실 히스토리컬리 그렇게 다소 좀 흑역사도 있었고 빅히트 시절에 흑역사도 있었고 아, 그랬어요? 예. 예, 뭐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예, 흑역사가 있어서 잘 못 키웠었죠. 글램이라는 아이돌이 있었죠. 기억나네. 예, 큰 사고를 쳤었던 글램이라는 아이돌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좀 이게 축하와 동시에 이런 내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뭐 아쉬움이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생각이 읽혔다라고 그냥 민희진 대표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생각이 드는 게 우리 김자욱 이사님은 엔터 업계에 계셨었잖아요. 보통 이런 분쟁이 발생하면 뭐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나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멀티레이블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하이브가 국내에서는 최초이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류의 분쟁은 뭐 본 적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제가 어쨌든 업계에서 근무를 하던 시절에는 어쨌든 좀 더 운영 쪽으로 맡아서 일을 했었고 그러다 보면 사실 결국은 뭐 엔터 업계라고 자꾸 이렇게 업계 자체를 특정하게 되지만 여기도 결국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이잖아요. 그럼 사실 결국은 숫자에다가 방점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숫자적으로 이게 뭐가 더 이익이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면 되지 않나 싶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익의 관점에서 뭔가 그냥 바라보다 보면은 어떤 이런 사건들도 되게 그냥 굉장히 깔끔하고 클리어하게 좀 정리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민희진 대표가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뭐 계약 관계에 대해서 사실 자기는 잘 몰랐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사실 좀 냉정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분 개인의 사정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지금은 어쨌든 본인이 맡아서 하고 있는 직위 자체가 그냥 기획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어도어라는 한 회사의 이제 경영자로서 맡아서 일을 하고 있다면 사실 당연히 응당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계약들을 본인이 잘 몰랐다라고 하는 걸로 본인의 이제 어떤 과거의 이것들이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이제 민희진 F 개인의 어떤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거죠. 이제 그분의 어떤 역할 그리고 기존에 그분이 항상 이렇게 명성을 날리고 그분의 레퓨테이션이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도 그분이 뛰어난 경영자라서라기보다는 이제 뛰어난 기획자였고 이제 이런 아티스트들을 키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분의 성향도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의 마인드보다는 이제 아티스트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회견을 보면서 사업가의 마인드는 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사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사람을 이제 두 분류로 나누어 보자면 이제 사업을 하는 사업가냐 아니면 이제 아티스트냐라고 분류를 해봤을 때 사실 아티스트에 훨씬 가까운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아티스트적인 성향을 강하게 가지신 분이 어쨌든 큰 회사의 이제 대표 자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실 본인을 충분히 잘 보좌해줄 수 있는 좀 뛰어난 역량을 가진 이제 운영자들이 옆에서 잘 보조를 해줘야 하지 않나.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부재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들까지도 좀 발생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렇군요. 좀 이번 사건을 좀 법적으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민진 변호사님 법적으로 이 사건이 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지금 뭐 배임 같은 걸로 좀 고소도 한 것 같은데. 지금 뭐 법조계 쪽에서도 그렇고 배임 관련해서 이제 많은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배임 관련해서 살펴보면 정확히 이것만 고발한지는 뭐 저희가 고발장을 보지 않는 알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크게 두 가지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배임이라는 죄는 형법상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자기의 임무에 위배해서 그 타인의 사물을 잘못 처리를 해서 손해를 끼치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배임죄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첫 번째 행위를 먼저 살펴보면 그 문자 이제 카톡이 공개됐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도어라는 회사가 지분의 80%는 하이브라는 대기업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18%는 이제 민희진 대표가 가지고 있고 이런 구조잖아요. 그런데 민희진 대표는 자기가 18%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예, 우리 상법은 적어도 4분의 3 이상의 지분은 가지고 있어야 뭐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도어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영을 하고 싶다
내 뜻대로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 이제 하이브의 지분을 추가로 매수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매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PE를 모집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를 하는 게 그 카톡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건 배임이라고 보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배임은 사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타인의 사무에 손해를 끼쳐야 되는데 어두워의 사물을 처리한 대표이사인 민순 대표가 자기 회사의 지분을 거래하는 거? 그거는 회사에 꼭 손해를 끼치는 건가? 그 자체로 일도양단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아,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행위 자체로 항상 그러면 손해가 나는 행위냐? 그리고 그 지분 거래 자체가 어두워의 대표이사로서 하는 행위냐? 그것도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임행위가 맞느냐에 대한 이제 좀 회의적인 시각이 있고요. 그런데 두 번째, 그 내용을 보면 이 안으로 어두워 안에서 뉴진스를 빼내는 안도 거론이 된다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안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거는 배임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실행행위로 나아갔냐 안 나아갔냐는 들여다봐야겠지만 예. 그 계획을 만약에 실행에 옮긴다면요. 왜냐하면 우리 민니슨 대표는 어두워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잖아요. 예, 예. 그럼 대표이사는 회사에 손해가 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 궁금한 거는 예, 그러면 이게 실행에 옮기지 않았을 경우에 예비잖아요. 그럼 예. 예비의 경우에는 또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우리 형법은 예비 업무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 뭐 내란 목적 살인죄라든가 뭐 강간죄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예비 업무가 처벌을 받는 범죄들이 따로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도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배임죄는 예비 업무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미수냐 아니냐가 지금 오히려 문제가 될 거예요. 예. 그럼 어떤 범죄의 기수냐 미수냐를 어떻게 정하냐면 실행의 착수가 있느냐 여부로 정하게 돼요. 어떤 범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라고 평가가 되면 설사 그 범죄행위가 완성되지 않더라도 미수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만으로는 그 카톡 이외에 어떤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또 기억에 남는 게 최근에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한 판사 출신 변호사께서 미니진이 배임이면 방시혁은 폭행사주냐 에스파 폭행사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에스파 밟을 수 있죠 이렇게 카톡 보낸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도 뭐 사생활 관련해서 이제 하이브가 뭐 공개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김민진 대표가 뭐 이거는 반대로 김민진 대표가 또 욕설과 비속어로 또 기자회견을 진행한 부분도 있는데 또 그 다음에 어도어에서 하이브 내부 문서를 또 확보한 점 이런 부분도 혹여나 문제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민니슨 대표님이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 보고 조금 놀랐어요. 일단 형식 자체도 되게 파괴적이었고 다들 느끼셨겠지만 변호사님들이 같이 와 계셨거든요. 머리를 막 쥐어뜯으시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이런 기자회견 특히나 하이브 쪽이랑 지금 굉장히 컨셉이 다른데요. 예. 하이브는 뭔가 이제 법적으로 따박따박 반박을 하는 식의 또는 감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개하는 식의 기자회견 내지는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잠자코 지켜보던 민희진 대표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2시간 동안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머리를 풀어헤친 엄마 같은 모습으로 나는 뉴진스의 엄마인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했다. 누구 때문에? 하이브 때문에. 지금 이런 느낌으로 기자회견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물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도 줬고 뭐 여러 가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는 게 언론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변호사로서 제가 처음에 딱 보고 아 법적으로 많이 불리한가?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아. 네, 저희도 뭐 연예인 관련한 사건을 맡아보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법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면 그냥 따박따박 반박을 하고 법정에서 우리가 쟁송을 이제 명확하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권리 확보를 하면 되는데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계약서도 다 날인이 됐고 그렇다고 뭐 그 계약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다른 단서도 보이지가 않는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또 우리 민희순 대표님은 기획자이시잖아요. 예. 대중의 감정을 잘 아시고 하니까 무언가 새로운 어떤 판을 뒤엎을 만한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닌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저도 비슷하게 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런 기자회견은 나훈아 씨 이후에 이 정도의 그 센세이셔널한 기자회견을 처음 봤거든요. 제가 그 여기 이사님 모자를 보고 생각난 건데 그날 이제 민희진 대표가 쓰고 온 모자가 거의 뭐 매진이 되고 막 이랬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정도의
우리나라에 대해 기자회견이 있었나, 기자회견 역사를 좀 새로 썼다.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해봤고 가끔 사건들을 보면은 이 조직 내 개인이긴 한데 개인이 남들보다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실적을 냈고 뭐 독창적인 발명을 했다 이런 걸 했을 때 이제 충분한 보상이나 제대로 된 대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받게 되면 또 불만이 생기게 되거든요. 변호사로서 보셨을 때 그 개인적 뭐 변호사로서 때 보셨을 때 의견과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보면은 하이브가 이해가 되는지 아니면 미니진이 이해가 되는지 좀 알고 싶어요. 뭐 여기서 뭐 제가 본격적으로 한쪽만 이해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지만, 근데 저는 실제로 두 양측이 다 입장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사건 중에 뭐 회사 내에서 큰 대기업 안에서 내 나름대로는 어떤 발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서 실제로 몇 년째 지금 대기업과 싸우는 사건도 있고요. 예. 그런가 하면 내가 어떤 캐릭터 디자인을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가져간 쪽에서는 굉장히 큰 이익을 받는데 나는 거기에 대한 수익 배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와 지금 우리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경우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회사와 직원 간의 관계 또는 위탁, 디자인에 대한 위탁 용역을 맡긴 측과 그걸 맡아서 수행한 측의 관계인데요. 예. 그런데 우리 민희진 대표님은 지금 어두워의 대표이사시잖아요. 아, 대표시죠. 예. 예. 그러니까 어두워라는 회사를 책임지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이브가 물론 80% 대주주이긴 하지만 처음에 하이브가 이런 독립 레이블 체제를 갖출 때 이게 이제 일종의 스핀오프죠. 회사에 있던 사업의 그렇죠. 한 부분을 예. 독립시키는 건데요. 이렇게 할 때 이들은 80대 20으로 협의를 한 거예요. 계약은 일단 체결을 하면 그에 따른 구속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계약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요건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 그때 난 잘 몰랐다. 그때 그런 조건이 있었나? 내가 계약서는 안 읽어봤다? 이런 거는 사실은 나중에 가서는 법적으로는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 예,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하네요. 근데 제가 이번에 기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처음에 기자회견을 보니까 뭐 사진 기자들 뭐 나가라 이랬던 것 같은데 그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이 드셨어요 보면서? 네 지금 말씀 아까 해주신 것처럼 진짜 나훈아 네. 씨 그 기자 회견 이후에 저도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 받아들였었는데요. 사진 기자들한테 뭐 사진을 아 여기서 찍으시고요. 저 지금 말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 찍으시고 이런 얘기를 들어본 게 그것도 지금 그때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고 있는 순간이었는데 그런 깜짝 놀랐어요. 예, 네, 깜짝 놀랐어요. 네. 특히 이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취재 기자들 들의 그런 뭐 자존심도 세지만 사진 기자들의 그런 이제 뭉치는 힘과 뭐 이제 우리 말로는 속된 말로는 곤조라고 하는 그 이제 예 그런 게 좀 매우 강해요. 그리고 그 기자회견이라는 자리가 통상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기자들을 부른 자리잖아요. 예. 기자들에게 매우 좀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진행하는 게 통상적인 방법이잖아요. 예. 많이 가보셨으니까. 좀 많이 가봤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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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진 기자들한테 사진을 찍다가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줘요.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던 기자회견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찍으셨죠? 그럼 시작해도 될까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 제가 얘기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 찍으시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저도 되게 힙합하고 막 되게 놀랐었었는데 그 기자 간담회를 끝까지 들으니까 아 이게 이런 성격이구나. 아 이렇게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그냥 본인이 되게 솔직한 성격 그게 이제 뭐 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일단 내 말은 다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격의 사람이기 때문에 도입부부터 그렇게 내 말은 내가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를 저렇게 대하는 그런 기자 간담회 네. 자기가 불러놓고 네. 그렇게 한 거는 좀 처음이었고 진짜 기자 간담회의 새로운 장을 연 행사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이 기자회견을 계기로 약간 뭐 여론이 바뀌었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시기에 주변의 여론이 어떠세요? 처음에는 뭐 어땠는데 나중에 바뀌었다거나.
그러니까 사실 하이브가 감사 자료를 이것저것 공개를 할 때 예. 사람들이 많이 놀라긴 했죠. 우리 50/50의 그 일도 있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설마 그랬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랬어? 하고 어떻게 보면 뭐 10대 0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민신 대표 쪽이 좀 불리했다라고 한다면 기자회견이 저는 처음에는 욕설도 있고 비속어도 있고 태도도 좀 불량한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처음엔 그러더니 시간이 갈수록 반응이 헤어나올 수가 없다. 아 나는 팬이 될 것 같다. 막 이런 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댓글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론을 아 그래도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한 반 정도는 이제 양분한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사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사건을 관심 있게 보는 분들한테 좀 타겟팅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 한 2시간짜리 기자회견을 예. 이렇게 보시면 예. 과연 저 민희진 대표라는 사람이 그것까지 타겟팅을 하면서 했을까? 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뭐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들을 타겟해서 이렇게 여론을 끌어와야지 하는 의도를 가진 기자회견은 절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정말 그 전례 없는 그냥 본인의 약간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그런 형태의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어떤 그분의 감정에 동요해서 약간의 여론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0대 0이던 여론이 이제 5대 5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그 2시간짜리 기자회견의 내용을 가만히 놓고 보면 예.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에서 논리적으로 되게 방어가 된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어쨌든 이거는 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서운합니다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는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잘잘못을 따지고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여론이 어떻게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저는 그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에 이제 이 대표님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해소를 해 주셨으면 이제 단순히 이렇게 그냥 동요하는 여론들 뿐만 아니라 정말 이게 이럴 수 있겠다 하고 좀 인정하는 여론들도 많이 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지금 보이는 뭔가 사람들의 반응들을 봤을 때는 되게 공감으로 인해서 오는 그 여론의 어떤 형태가 아닌가 예, 예.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통 여태까지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맡으시면서 이것과 좀 유사했던 뭐 혹시나 뭐 비슷했던 그런 사건이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아까도 그러니까 보통 예. 이제 뭐 연예인 관련한 사건들 뭐 저희가 맡아서 진행을 해보면 예. 기획사 자기의 소속사와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기부도도 예. 많이 되고요. 보면 그럴 때 아 내가 이만큼에서 이만큼 돈을 벌어줬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보상을 못 받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사건도 대표 지금 어두워 대표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감정으로 이제 아젠다가 흘러가는 걸 느꼈어요. 네. 그리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와 관련한 대중들의 반응을 보니까 이거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어떤 자기가 보상받고 싶은 심리에 대한 거를 콕 집어서 건드리는 그런 측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뭐 특허 발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을 못 받은 이제 발명자들을 대리를 많이 하고 소송을 하고 있어요. 한 5년 됐거든요. 아, 예. 근데 거기도 발명자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아 우리는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발명을 회사가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몰래 팔아 넘겨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렇게 팔아서 얼마나 이익을 얻었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익을 얼마 얻었는지 밝히지도 않아요. 막 그러면서 이제 법정에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직장인들도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내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했는데 왜 이거밖에 없어?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심리가 순간적으로 확 불타오르면서 주말 사이 여론이 많이 좋아졌고 예. 그런데 이제 조금씩 다들 좀 냉정을 찾는 것 같긴 해요. 그런 예. 부분도 있네요. 예. 개인적으로는 조그마한 법인을 한번 운영을 해본 그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경험에서 봤었을 때는 사실 투자를 한 사람은 리스크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이 투자가 망했으면은 그 직원이 그 망한 거를 책임질 것이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제 지금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서 이제 냉정을 찾는 부분에서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투자했는데 이렇게 크게 터지는 건 직원 잘했다 잘했다 해줄 문제지, 잘했으니까 더 준다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좀 돌아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윤희진 대표가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여론이 바뀐 거는 이제 워낙 그 대중문화를 계속 만들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중의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이거를 막 노렸다라기보다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있을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아니었나 싶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간에 기자간담회 하는 중간에 이 말이 나왔는데 뭐 어쨌든 나는 내 말은 해야 되겠다. 아, 안 그러면은 막 뭐 화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아 어쨌든 너무 화가 나서 뭐 어떻게 되든 뭐 망하든 흥하든 일단 내 말은 다 하고 그걸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이제 꿍하고 있으면 안 되고 다 얘기하고 그걸 막 이렇게 노렸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걸 노렸으면은 정말 뭐 천재인데 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뭐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취재하면서. 좀 시간이 그럼 많이 된 것 같은데 그 짧게 좀 말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결국 이 사건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 일단 이사님부터 한번 말씀 좀. 뭐 아까 말씀드린 것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이제 보상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네. 이제 과연 보상을 받지 않았냐? 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사실 충분한 보상들을 어느 정도 받아가시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다 보면은 아까 이제 감정적으로 동요했던 여론들도 조금 정리가 될 것 같고 결국은 이게 기자회견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사실 이미 어도우라는 회사의 지분을 80%가 하이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이브가 뭐 시간이 걸린다 뿐이지 뭐 이 어도어의 대표자를 누구로 선임한다는 어디까지는 하이브의 의지이고 이게 사실 이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의 어떤 좋은 조정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이제 민희진 대표가 사실 뭐 굳이 승패를 따지자면 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지 않나?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예. 예, 우선 전방을 해보자면 저는 좀 긴 법정 공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지금은 일단 형사 고발을 했지만요. 예. 앞으로 뭐 민희진 대표를 이제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어떤 하이브의 조치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조치에 대해서 반발하는 조치로서 가처분 신청 등이 이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긴 호흡을 갖고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번 기회로 이 독립 레이블 체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무조건 회사 내부에 있는 어떤 사업을 스핀오프 시켜서 하는 게 과연 장점만 있는가? 우리가 좀 더 단도리를 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제가 만약에 회사 안에서 독립 레이블로 해서 나오려고 하는 대표 어떤 예술가라면 대표라면 기획자라면 네. 이제는 그냥 계약서에 날인 안 하겠죠. 우리가 만약에 얼마 이상 수익을 거두면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구체적인 계약 조건들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독립 레이블 체계가 조금 더 건강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님도 한 말씀. 예. 저도 지금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좀 싸움이 길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상황에서 팬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게 되게 궁금해요.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렇죠. 이제 뉴진스라는 그룹은 결국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결해야 돼요. 그런 주변에 있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없어야 되고 항상 맑아야 되고 좋은 일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시끄러운 일 가운데에 있는 이 그룹이 이제 당장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지금 기사들만 봐도 뭐 뉴진스 이렇게 얼어붙은 얼굴로 뭐 이렇게 등장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뉴진스의 인기나 이제 뭐 팬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길어지면.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재미있는 말씀 좀 드리자면은 저희 제작진이 민희진 대표한테 직접 연락을 했어요. 전화는 꺼뒀길래 카톡을 남겨놨는데. 이분이 참 기자회견 하는 것만큼 좀 독특한 분입니다. 답장은 안 했는데 저희가 보낸 마지막 카톡에 하트를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예, 보면서 참 이제 독특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기자들이니까 뭐 감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제거를 하고 숫자나 팩트 부분 보려고 하는데 하트가 붙여진 걸 보니까 참 이분에 대해서 야 상당히 독특한 분이다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하더라고요. 아무튼간에 저희는 다시 민희진 대표님한테 인터뷰를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민희진 대표가 나온다고 하시면 뭐 다 같이 나와주실 수 있으시죠? 영광입니다.
영광이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가 맞는지 고민을 좀 해보시고 저희에게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출연해보신 세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뉴스캐비넷 어느덧 3부까지 모두 마무리할 시간이 되는데요. 첫 회를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약간 방송이 잠깐 끊기기도 하는 등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내일은 더 나은 방송,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